작은 엄마. 너 기다렸어. 혹시 놓칠까봐 아까부터 기다렸어. 왜요, 작은 엄마? 무슨 일 있어요? 일은 무슨 일이겠어. 일단 여기 앉아봐. 너 술 마셨니? 술 냄새가 난다. 세상에, 무슨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이러고 이 아침까지 술 냄새가 팍팍 나. 야, 너 시부모님들 다 어디 가셨어? 아니야. 근데 시부모 시고 사는 애가 이러고 과음을 하고 다니는 거야? 너 네 할머니 아시면 어쩌려고. 이제 안 그래요.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처음이니까 한 번만 봐주신다고 하셨어요. 거봐, 그러게 왜 그런 결심을 해가지고. 하긴 네 속이 속이겠니 지금.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버젓이 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눈이 뒤집어질 일인데 거기다 그 돈을 들고 나타나서 신장을 내놓으라니. 그럼 죽어도 용서가 안 되지. 원망이 바다를 이루고. 근데 그 엄마를 왜 신장을 떼줘? 말도 안 되지, 안 돼. 내가 오늘 오길 잘했지. 암만 생각해도 내가 이 돈을 쓸 일이 아니다 싶어. 저, 작은 엄마, 저 이미 결심했어요. 금순아, 저 다시는 이 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싶지 않아요. 사실은 너무 힘들게 결정한 거예요, 작은 엄마.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 일을 몰랐던 시절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.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신장을 떼주고 수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이 모든 기억이 다 지워졌으면 좋겠어요. 금순아, 작은 엄마 말씀대로 저 그분 용서 안 돼요.